이건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상하던 그 맛 그 이상입니다. 아이고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걸요?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이 연근과 돼지고기 다짐육입니다. 야, 두 가지 무게는 한 300g 정도씩 비슷하게 준비했고요. 야, 요거를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자 먼저 이 연근은 지금 썰려 있는 거를 준비했는데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데친 다음에 사용을 할 겁니다. 자 연근은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. 자 여기다가 식초를 이렇게 살짝 넣어주신 뒤에 한 2-3분 정도만 살짝 끓여줘서 자, 연근의 아린 맛, 떫은 맛 이런 느낌을 어느 정도 좀 없애준 뒤에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연근을 이렇게 한번 데쳐줬으면은 요거는 헹궈서 이제 갈아줄 겁니다. 자 이렇게 깨끗이 헹궈줬고요. 자 이제 이거를 믹서에다가 넣고 갈아줄 겁니다. 자 제대로 안 갈릴 때는 물을 약간 넣어주시거나 뭐 맛술을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 믹서 성능이 좋아서 갈린다면은 그냥 바로 그냥 가시면 돼요. 저도 완전 부드럽게 갈리진 않으니까 맛술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물이나 뭐 미림 이런 거 조금 넣고 아니면 술 넣고 약간 갈아주면은 이렇게 곱게 갈립니다.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자 이제 여기 준비해 놓은 돼지고기 그리고 자 믹서로 갈은 자 연근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계란 자 하나 둘 다진 당근 다진 파 자, 다진 마늘 한 스푼 자, 설탕 반 스푼 자, 맛소금 3분의 1 스푼 자, 간장 하나 후추 참기름 하나 둘 자, 깨소금 한 스푼 마지막으로 감자 전분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요거를 이제 잘 섞어서 치대 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너무 묽다 너무 질다 그러면은 이제 전분을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고 어쨌든 너무 묽지 않게 너무 흐물거리지 않게 질척질척하지 않게 어느 정도 좀 뭉쳐질 수 있게 자 만들어 줄 겁니다. 맛있겠구만. 자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아주 쫀쫀하게 이렇게 됐죠. 자 그럼 이제 뭐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. 자 우선 식용유 좀 넉넉하게 둘러주세요. 자 그리고 불은 중불 정도로 조금 낮춰주시고 맛있게 만든 자 연근 반죽 한입 크기로 똑똑 띄어가지고 부쳐주겠습니다. 거의 뭐 동그랑땡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고 뭐 전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고 한입 크기로 너무 두툼하지 않게 속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구워줄게요. 야 진짜 나 이제 요리 연구가 다 된 것 같네요. 막 새로운 거를 막 개발하고 있어. 짜잔. 자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야 고기가 속까지 다 익어야 되니까 불은 너무 세지 않게. 하하 색이 딱 좋네요. 오 좋았어.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는 거죠. 탱글탱글 쫀득쫀득하면서 아주 맛있을 거예요.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. 자 이렇게 두부 대신 연근을 넣어서 동그랑땡을 만드는 거죠. 궁금하시죠? 야 이건 드셔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상하던 그 맛 그 이상입니다. 아이고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걸요? 보통은 두부를 넣지만 두부를 넣지 않아도 고기와 연근을 가지고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동그랑땡 만들어봤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동그랑땡 만들어봤습니다. 자 요 동그랑땡 야 오늘 새롭게 동그랑땡을 만들어 봤는데 자기 먹어봐. 요거 자기가 먹어보지 못한 맛이지. 먹어보지 못한 맛? 어쨌든 나도 처음 만들어 봤고 자기도 이렇게 만든 걸 먹어본 적은 없을 거니까. 엄청 부드러워.
엄청 부드러운데 속에 고기가 이렇게 씹히잖아. 고기 말고 연근도 씹혀? 응. 이게 두부 넣고 한 거랑은 또 다르지. 확실히 느낌이 달라.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잖아. 괜찮아. 그러니까 두부 안 넣고 이렇게 만들어도 충분히 두부 넣은 것 같아. 근데 애들도 진짜 잘 먹을 것 같아. 맞아. 그지? 맛있다. 야, 이거 연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연근 진짜 엄청 먹겠다. 맛있다. 이게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도 있고. 요리 연구가야? 요리 연구가 다 됐어 이제. 자기 이거 신메뉴 하면 괜찮겠지? 야, 이거 진짜 괜찮다. 이게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거든. 안 어려워? 숟가락으로 그냥 뚝뚝 떠서 놓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막 동그랑땡 막 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숟가락 한 숟가락씩 툭툭 떠가지고 계란 옮겨. 묻혀서? 계란도 이 섞을 때 같이 넣은 거지.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워. 아니면은 그냥 크게 만들어서 그냥 조그맣게 좀 잘라서 빈대떡처럼 그렇게 먹어도 되고. 빈대떡. 그지? 빈대떡. 그래. 여기다가 그냥 숙주만 넣고 그냥 하면은 녹두 빈대떡 그 느낌 나겠다. 근데 진짜 애들이 먹을 것 같아. 잘 먹을 것 같아. 잘 먹을 것 같아. 이 정도면 이건 성공이지. 야, 요리 연구가 다 됐어, 다 됐어. 근데 명함 하나 파야 되나? 파줄게. 요리 연구가 밥상 차려주는 남자. 야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아니, 그리고 중간중간 그 고기가 씹히니까 식감이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 같아. 맛있다. 몇 개 먹은 거야 지금? 어떻게 성공? 성공. 성공이지. 자, 여러분들, 자, 오늘 이렇게 고기와 연근을 가지고 동그랑땡 만들어봤습니다. 자, 보통은 두부를 넣지만 두부를 넣지 않아도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동그랑땡 만들어봤는데요. 자, 오늘의 영상, 오늘의 레시피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자,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지 않으셔도 이런 거는 좋아요 이렇게 한 번에 눌러주셔야 돼요.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지 않나요? 자, 그럼 여러분들 자, 좋아요 꼭 눌러주셨을 거라 믿으면서 저는 그만 자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, 저는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,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. 자,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거 맛있네. 야, 연근 다음에 또 사가지고 더 만들어야 돼. 진짜 괜찮다. 급식은 이런 데서 찍어서 안 하지. 여사님들 힘들다고 난리지. 이렇게 만들라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니잖아. 정말 센스 없긴 한데. 아유, 누가 그런 현실적인 대답을 원해.